와우, 우리가 이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산뜻하게 사실 저희의 주력 컨텐츠인 바로 리액션을 안 할 수가 없어서 3만회가 됐어도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앞에 섰는데, 아, 저 뭐 3만 이벤트 막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막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서 혹시 뭐 아이디어나 혹은 저희한테 바라는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코멘트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Yeah. 그리고 오늘 할 바로 아티스트는 저희가 한번 다뤘죠. Katy Perry. 아, Katy Perry의 바로 Small Talk. Small Talk. 오늘 Katy Perry의 Small Talk이라는 노래를 바로 리액션 할 건데, 진짜 뭐 Katy Perry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팝 쪽에서는 벌써 그 굵직한 자리를 잡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리액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 Katy Perry Small Talk 엄청 따끈따끈한 노래인데 여러분들과 이 노래 들어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Small Talk. 작은 말. Isn't it strange? They used to know me. Katy Perry인가 저 사람? Hey. 오. 오. 뚜루루루루루루루. 오. 어, 오락가락하네요. 어, 지금 앞부분만 듣고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내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뭔가 그치? 꼭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뭔가 어색한 사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보면은 원래 연인이었다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않냐? 뭐 우리가 옛날에는 얘기할 때 우리 영원하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잡담 정도, 뭐 날씨 물어본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뭐 너가 예전에 나의 버슴몰을 봤었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진짜 뭔가 사실적인 얘기네요. 네. 저는 사실 헤어진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주관인데, 아, 만약에 뭐 그런 이건 가치관 차이니까 뭐 네. 그런 식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네. 뭐 이 리릭스로서 저희가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죠. 그 가봅시다. Let's get it. 잡담밖에 안 한다. 재밌다 컨셉이. 어. 어. 오케이. Stranger loves stranger loves. 와우. Small talk. 와우. 근데 저렇게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사이였으면은 그치. 친구를 지내야지 어떻게? 그렇지. 아니면 퇴사라던가. 아, 일단 노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노래는 뭐 그냥 전형적인 팝. 네. 팝이고 재밌어요. 케이티 페리가 원래 하는 그런 팝. 맞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나 케이티 페리 같은 그런 분들이 하는 여성 팝. 맞아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플로우가 뚜두두두 난 이런 플로우가 너무 네. 좋은 것 같고 또 부를 때 갑자기 중간에 막 고음 치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뭔가 그 케이티 페리가 조금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약간 스웩 같은 거. 뭐 주시 제이랑 했을 때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소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좋네요. 저는 진짜 요즘에 이제 노래를 이제 리액션 하면서 저번에 아리아나 그란데 이제 보이프렌드도 있고 이제 케이티 페리의 스몰 톡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좁은 주제잖아요. 사실적으로 네. 그냥 막 포괄적인 사랑 뭐 러브이 아니라 약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좁은 주제를 가지고 이런 좀 컨셉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나도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은데 요즘 알잖아요. 노래 빠진 거. 아, 노래 만드는 데 빠져가지고. 아, 맞습니다. 거의 뭐. 아리스트. 아, 어, 역겨. 빠빠빠
너무 귀엽다 근데. 영상 블라블라블라 약간 보면은 케이티 페리는 약간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영상이죠. 와우. 스몰 톡. 블라블라 블라블라. 와우. 재밌다 너무. 자 오늘 케이티 페리의 스몰 톡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아기자기해서 좋았고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저런 상황은 없었지만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사내 커플을 했던 사람과 헤어지면 저럴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CC를 그래요? 했었거든요. 과 CC를 했었는데 그때 사귀다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학교를 자퇴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보는데 약간 근데 나중에는 너무 친구로 지내서 좀 다시 친구로 원상복귀 되긴 했지만 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아, 보는데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손도 잡고 뭔가 뭐 사랑한다고 자기야 이랬다가 좀 이렇게 아 이젠 할 수 없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저는 지금 상상을 하면은 너무 싫어 그 상황이. 아 맞아요. 너무 싫어요. 어색하잖아요. 근데 만약 둘이 마음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한 명은 마음이 좀 남아 있고 한 명은 마음이 떴으면은 이 한 명은 어쨌든 간에 봐야 되니까 너무 마음 졸이고 진짜 기분 별로일 것 같아요. 와우. 네. 저는 그래서 친구로 절대 남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우리가 구독자님들과 네.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된 사람과 나중에 헤어졌을 때 저는 친구로 남지 않고 아예 이제 모르는 사람. 네. 아예 남. 남. 여지도 안 주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이렇게 뭐 보게 된다면 친구로 지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보는 거지 사실 얘랑 가깝게는 안 지낼 것 같아.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뭐 그런 류의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뭐 보면 뭐 하이 정도 뭐 헬로우 정도 What's up, bro? 정도. bro? 너 bro 남자라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 의혹은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차차 풀어보도록 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오늘 케이티 페리의 스몰 톡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토론을 할 이 주제까지 나왔고 진짜 뭐 노래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되게 귀여운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서 토론을 진행하면 더 좋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남겨주세요. 코멘트. 그럼 오늘 케이티 페리의 스몰 톡. 바로 케이티 페리 스몰 톡 같은 경우에 저희 실시간으로 저희 한국 구독자님이 알려줘서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살짝 닉네임 언급하자면 장든니님. 장든니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멋진 영상, 멋진 노래, 멋진 뮤직비디오,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주말 잘 보내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2, 3 Lit Action!